singing loud enough. 아,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자, 오늘 준비할 음식은 9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가을 전어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에 돌아온다고 하죠. 물론 뭐 고증이 되거나 살짝 어떤 팩트가 있는 뭐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 선조들께서 그만큼 맛이 좋다, 그 정도로 정말 훌륭한 맛이 난다라고 하는 가을 전어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전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댁에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비싸지 않은 그런 또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 준비한 거는 이 콩나물국인데 콩나물국에 청양고추를 넣고 좀 푹 끓여가지고 식혔어요. 여기다 얼음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걸 또 시원하게 합니다. 이걸 언제 먹냐? 이 전어 구이를 먹고 이 시원한 콩나물국을 차갑게 해가지고 딱 들이키시면 진짜 깔끔하고 정말 맛이 좋습니다. 자, 길게 말해서 뭐합니까? 오늘 준비한 전어 제가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쏴쏴쏴. 아, 잠깐. 아, 제법. 기름도 이제 살짝 올라오고. 아, 전어는 뼈가 씹을수록 굉장히 고소합니다. 살 자체도 지금 기름을 넣어서 굉장히 고소하고. 와.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제가 처음 찍어 먹은 이 소스는 된장에다가 참기름. 아, 이게 깊은 맛을 이제 더 내줘요. 회를 먹을 때. 깊은 맛을 이렇게 좀 딱 끓여주는, 예. 그리고 요 고추냉이, 요 와사비 여기다가는. 요건 역시도 이 간장 자체에 이렇게 은은하면서 깊은 맛을 이렇게 딱 같이 올려주는데 된장간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아, 그리고 살짝 매끈한 와사비가 코끝을 딱 찡하게, 살짝 찡하게 하면서. 아, 그리고 초고추장.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장에다가 이제 찍어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시큰달큼.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고춧가루의 특유의 매운맛, 칼칼한 맛. 가미가 돼가지고, 아, 이거 세 개 다 굉장히 매력적인 장이에요. 이걸 또 이제,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지만, 쌈, 뭐, 상추나 깻잎쌈 해가지고 이렇게 좀 고추 마늘이랑 같이 드셔도 굉장히 맛이 좋고, 기호에 따라서 맛있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고소해요. 아. 자, 그리고 이 전어를 통으로, 요거는 이제 동탄에 살고 계시는 차명님, 차한피디님께서 저 가을 전어 이렇게 통으로 요렇게 좀 맛을 보면은 굉장히 또 맛이 좋다고 해요. 요런 느낌으로 마늘, 된장, 청양고추, 여기서 통으로 맛을 보겠습니다. 자. 아! 이번엔 사라지는 맛술이 아닌. 야. 입안 꽉 차서 씹힌 느낌이 좋네, 확실히. 치아나 턱 힘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질길 수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뼈를 통으로 해가지고 다 씹어야 되니까. 잘게 썬 거는 뼈가 씹힌 게 아무리 작다 보니까
괜찮은데 살짝 뼈씹을때 질긴 느낌 그 외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소맥 맥소도 좋지만 이건 확실히 소주가 딱 괜찮네. 여기 초고추장에 아 이번엔 한 입씩 첫 입은 주랭으로 처음에 앞니로 아삭 씹는 느낌이 좀 좋아요. 약간 우리가 총각 무김치 그걸 앞니로 아삭 비워먹는 정도의 우리 터킴 정도면 충분히 비워집니다. 이 뜯은 거 껍질 때문에 뜯은 거지? 자, 마무리는 된장. 자, 시원하게 지금 이 콩나물국에 얼음이 다 녹았어요. 자, 전어, 구이. 요거는 제가 에어프라이기에 한번 좀 구워봤습니다. 그릴이 아닌 에어프라이기. 그러다 보니까 저 탄 부분이나 이런 게 좀 그을린 부분이 안 나오는데, 자, 요 구이는, 내장을 안 뺐잖아요. 신선한 거. 이거 살아있는 상태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잠깐 넣어놨다가 구운 거거든요. 신선한 거 내장까지 해가지고, 진짜 버릴 게 없습니다. 이거 다 드시면 돼요. 이거 머리랑 갖고 다 씹어 드시기 괜찮아요. 아니 해도 훌륭하지만 저는 확실히 구이네. 진짜 고소함의 결정체. 그리고 여기서 살짝 기름질 때 구이를 이렇게 먹고 기름질 때 이거 와 다진 마늘에 콩나물 넣고 그리고 거기다가 대파나 이제 청양고추 딱 넣어가지고 살짝 조금 칼칼하게 해가지고 끓여내서 식힌 뒤에 얼음 넣어가지고 이게 좀 차갑게 만들어낸 이 콩나물국 궁합 진짜 오지입니다. 와, 꼭 댁에서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내장 쪽도 하나도 안 써요. 심지어 전어 내장으로 젓갈도 만듭니다. 어떤 생선은 이 내장이나 이 똥 있는 쪽이 좀 비리다 아니면 쓰다 그런 생선도 많은데 안 씁니다. 고소함이 상당합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배워본 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잔 가시가 보이시죠? 요 가시 때문에 조금 좀 불편함을 느끼실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뻣뻣하거나 많은 불편함을 주는 어떤 그런 정도의
강도는 아니에요. 이 궁합이 이 전어 구이 구워놓은 거에 이 냉콩나물 물고기 어떤 정도의 조합이냐면 치즈가 막 폭발해서 막 떨어질 것 같은 시카고 피자 있죠. 그걸 한입 가득 베어 물었는데 굉장히 딥하고 맛이 굉장히 좋죠. 근데 먹다 보면 살짝 리치예요. 조금 이제 기름져요. 겉에 코카콜라. 코카콜라인데 그냥 뭐 병에 든 콜라 이런 것도 좋지만 CO2를 탁 쏘자마자 바로 먹는 콜라 있죠. 요 극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다 주는 그 콜라를 딱 따르면 CO2를 한 대 딱 같이 따지잖아요. 느끼한 걸 먹고 그 시원한 그 CO2 콜라, CO2가 방금 쏜 그 콜라를 딱 들이켰을 때 그 상쾌함? 그걸 따르자마자 바로 탄산이 이제 목구멍에서 팍팍팍팍팍 터지는, 예. 아, 진짜 저는 그 정도까지 진짜 견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궁합이라고 봅니다. 자. 저서. 아유, 다음 또 구이. 신선한 거 바로 통으로 해가지고 다 구워내는 이 구이. 아우. 씹자마자 바삭, 고소. 아우, 너무 좋아요. 아, 오우야. 가을을 알려준 전어 진짜 훌륭하고 최고의 음식이지만 흔하디 흔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콩나물 참 근데 감사해야 되는 우리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숙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또 한 잔. 아유. 진짜 여러분들 정말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뚜렷한 계절 영향으로 이 사계절 내내 정말 맛있는 게 많이 나오는 대한민국.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진짜 자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사시사철 그때마다 나오는 맛있는 것들이 또 다양한 우리나라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가을 전어의 시즌이 왔습니다. 횟집에서 뭐 배달로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접할 수 있고 우리가 수산시장에 가도 좀 많은 양 해가지고 비싸지 않게 구매해서 올 수 있는 이 전어 꼭 여러분들 한번 이 계절 가기 전에 이 제철 음식인 전어
댁에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